쇼타임! 이스 쇼타임! 자, 쇼박스 목표가는 달성해줬어요. 쇼박스 목표가는 달성.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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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간절하게! 5,700원에 12만 주가 있네. 저 미친놈들, 저 5,700원에 12만 주를 누가 쌓아놓은 거야? 빨리 치워라, 저거. 주식의 신이시여. 한 번만, 5,700원 한 번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올라가야 됩니다. 올려주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5,700원 돌파! 자, 오케이! 장시하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쇼박스 들어가자. 5,520원. 목표가 5,685. 손절가 5,300. 휴비츠 들어갑니다. 9시 3분. 휴비츠. 목표가 12,100원. 손절가 10,600원.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만 봅시다. 자, 오늘은 쇼박스하고 휴비츠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쇼박스 5분 차트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느낌이 오는데, 한번 칠것 같은데, 쇼박스. 느낌이 오잖아. 날아갈 것 같잖아. 느낌이 온다. 좋아. 느낌이 온다. 쇼타임! 가자! 5,685까지만 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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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박스 5,700원 뚫어요. 저거 5,700원에다 매도 물량 쌓아놓고 밑에서 다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저거 10중 8구 뚫어낼 거예요, 5,700원 보세요. 20만 주 금방 잡아먹습니다. 물량 들어오면 몇만 주 단위로 들어올 거예요. 몇만 주 단위로 이 5,700원 뚫어냅니다, 저거. 자, 쇼박스 목표가는 달성해줬어요. 쇼박스 목표가는 달성.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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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5,700원에 12만 주가 있네. 저 미친놈들, 저 5,700원에 12만 주를 누가 쌓아놓은 거야? 빨리 치워라, 저거. 야, 12만 주는 오바지. 주식의 신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만, 5,700원 한 번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뚫어주셔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려주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5,700원 돌파. 자, 오케이. 왜 갑자기 시원하게 빠지냐? 코스피 코스닥이 갑자기 빠지네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분차트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올라간 타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빼버리네. 자, 위에는 쇼박스 1분 차트를 띄워드렸고 아래는 코스닥 1분 차트를 띄워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왜 띄워드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용재형이 위에는 쇼박스 1분 차트, 아래는 코스닥 1분 차트를 띄워놨을까? 눈에 보이시죠? 자, 이거를 띄워드린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수 상황을 안 보면서 매매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수 상황을 안 보면서 종목을 매매를 한다? 단타 매매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쇼박스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죠?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5,530원이에요. 전일 대비 3.36%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침에 고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769까지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쭉 밀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쇼박스는 지수의 흐름을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얘는 어때요? 얘가 현재 9시 28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보게 되면 크게 지금 지수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얘가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나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만큼 힘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가에 5,450원에 시작을 해서 5,700원까지 빠져서 지금 5,500원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 시장 대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지갈 길을 찾아가고 있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5분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쇼박스 5분 차트를 놓고 그 다음 아래는 코스닥 5분 차트를 놓겠습니다. 자, 보세요. 좀더좀 눈앞에 보이나요? 코스닥을 5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5분 단위로 놓고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위에 숏박스는 어때요? 고점 구간에서 이게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지수 상황 대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라고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대로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일봉 차트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는 좀 뒤쪽으로 빼고 일봉 차트를 놓고 자, 보세요. 자, 잘생긴 용재 얼굴을 다시 갖고 와서 여기다가 냅두고. 자,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할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기본적으로 갭 상승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갭 상승은 기본적으로 3%대에서 4%대에서 시작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이두 가지가 기본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차트 분석이라 그랬습니다. 자, 차트를 볼 때는 오늘 당일의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당일의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어제 차트, 그제 차트 또는 그그저께 차트 최근 3, 4일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자, 숏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오늘 숏박스가 아침에 갭 상승 얼마로 시작했나요? 약 2%에서 3% 구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갭 상승은 통과했어요. 자, 두 번째 거래량 보세요. 지금 숏박스 거래량 얼마 나오고 있죠? 현재 거래량 230만 주 정도입니다. 전일 거래량 250만 주 정도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어때요? 벌써 지금 9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전일 거래량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수급 좋아요, 나빠요? 수급 나쁘지 않죠? 괜찮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4일간 놓고 차트만 놓고 보세요. 최근 4일만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5일선 따라서 오늘 갭 상승을 띄우게 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이는 이동평균선 자체를 오늘 위로 뚫어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뚫어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늘 얘가 장 시작하자마자 시원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동평균선 자체를 오늘 갭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장 초반에. 그리고 시장 상황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위에서 나오고 있는 수순인 겁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장 대비 버티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아침에 갭상승으로 이동평균선 자체를 뚫고 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얘는 오늘 충분히 베팅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지수가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런다면 얘는 벌써 목표가 뚫어주고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위가 나온다는 얘기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숏박스를 들어간 겁니다. 왜 오늘 숏박스를 제가 아침에 컨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 저는 제 개인 매매는 1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종목을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지 제 개인 매매로 인해서 제가 힘든 건 없습니다. 우리 VIP 회원분들 관리를 하고 VIP 회원분들한테 종목 던져줘야 되고 종목들을 봐야 돼서 힘든 거지 제 개인 매매로 인해서 힘든 건 없어요. 제 개인 매매는 제 요즘 매매 방법은 뭐냐면 방송에서 종종 설명드리지만 저는 제 메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 주요 종목이 있습니다. 메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 메인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냐?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종가 기준으로 매일 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닥 업종 차트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죠. 작년 11월달이 여기예요. 이거 만약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일마다 1,000만 원씩 종가 기준으로 사고 있어요. 동시호가 때 그냥 시장가로. 오후 동시호가 3시 20분 되면 1,000만 원 주문 넣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로 매일마다 체결이 되겠죠. 종가로. 이거를 언제까지 할 거다? 종목이 오를 때까지 할 거다. 하루에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살 때도 있고, 보세요. 이게 종목이라 그런다면, 여기에서 샀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샀을 때도 있고, 오늘도 또 사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와 여기라고 그런다면, 고점과 저점. 그럼 제 평균 매수가가 어디예요, 지금? 제 평균 매수가가 한이 정도 돼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오를 때까지 사는 거야. 매일 종가 기준으로 언젠간 올라가겠지. 제 메인 종목은 뭔지 말을 해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말을 해버리게 되면 시세 조작, 시청자들 동원해서 내 종목을 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종목인지는 말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어요. 시장이 빠지든 뭐든 언젠간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죠,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제 개인 매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거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 뭐예요? 손실은 볼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왜? 매일마다 분할 매수를 때리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손실은 크게 보지 않아요. 손실은 크게 보지 않아. 이게 장점이에요. 자, 단점은 뭐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언제 올라갈 줄 모른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언제 올라갈 줄 모른다. 결국 이거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제 매매 방법은. 물론 시장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장일 때,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이럴 때는 매매 회전율을 최대한 많이 높여야죠. 매매 회전율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뭐가 됐든, 매매 회전율을 최대한 많이 높여요.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1,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사진 않아요.
어떨 때는 뭐 500만 원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300만 원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200만 원살 때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는 없어요. 주식시장을 보면서. 우영우 관련주는 A스토리죠. 배급사 A스토리. 내 패착이다. 아, 내 패착이야. A스토리 놓친 것도, 아, 드라마를 안 보니, 아. 내가 만약에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한 번만 봤더라도, 야, A스토리를 들어갔을 건데. 드라마를 안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 난 우영우를 드라마를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짤방으로 그냥 몇 개만 살짝 봤는데 드라마를 봤었어야 될 것 같아. 아, 운빨이 안 받쳐주니 드라마만 봤어도 A스토리 따라 들어갔으면 참. 그 예전에 여러분들 아, 그 공룡 만화 뭐죠? 아모드사우루스 그거 어디서 만들었더라 갑자기 어디지 그 회사 어디에요 아모드사우루스? 어 대원미디어 아 그래 맞아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가 작년에 이때였었죠. 대원미디어에서 아모드사우루스라는 그게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실사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지? 실사 애니메이션 아모드사우루스를 공개편을 예고편을 냈었는데 그게 엄청난 방향성을 일으켜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면 별을 별걸 다 봐야 돼 진짜. 어디서 뭐가 터져나올 줄 모르니 주식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을 별게 다 나와. 있어봐. 올해 월드컵 되면 이 종목 오를 거야. 올해 월드컵 되면 이 종목 올라갈 거예요. 아 유니더스가 이름을 바뀌었구나. 블루베리 NFT. 올해 연말쯤 되면 월드컵 시작할 때쯤 되면 이 블루베리 NFT가 치고 올릴 겁니다. 얘 뭐하는 회사냐면 콘돔 회사예요. 콘돔 회사. 콘돔 관련된 회사. 별을 별게 다 있다니까. 이게 재료가 엮이면 별을 별게 다 있어요.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보셨죠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통한 거죠 주식은 99%의 감과 1%의 분석으로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살아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